피쉬 콜라겐. 일단 피쉬도 드시고. 네. 콜라겐은 비타민 C와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저 과일이나 채소에다 뿌려 먹기도 하거든요. 굉장히 개운하고 상큼해요. 아, 맛이 그런 느낌이 있나 보죠? 이게 바로 제 정말 신상이에요. 상큼한 느낌이 좀 들긴 해요. 네. 그냥 봐도 건강식단이네. 진짜 콜라겐 식단이네요. 이 생선 껍질이 콜라겐 덩어리거든요. 정말 좋아요. 육류의 콜라겐도 많지만 생선의 피쉬 콜라겐의 흡수율이 좋아서 제가 생선을 즐겨 먹어요. 이러한 콜라겐은 사실 드셔서 계속 빠져나가는 콜라겐을 보충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. 육류 콜라겐, 돼지 껍데기나 족발에 비해서 어류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구조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고 또 피부와 유사한 구조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은 제가 노화를 막는 방법이고 노화를 막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그 구조적인 단백질인 콜라겐들을 저희가 충분히 유지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콜라겐 중요하네요. 콜라 아니고 콜라겐. 네. 콜라 맛있죠. 하지만 콜라겐을 더 드셔야 합니다. 네. 야, 꾸준한 운동과 아까 보면 딱 봐도 건강해 보이는 저 체계적인 식단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봤는데요. 콜라겐 관리 지금 나왔는데 콜라겐은 우리 몸에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? 네, 콜라겐은 글리신, 프롤린 등 다양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섬유성 단백질로 인체의 연골이나 근육, 뼈 등의 체내 조직 대부분을 구성하는 핵심 구성 성분입니다. 그래서 인체의 지지대라고도 불리는데요.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부 진피층, 또 치주 조직, 힘줄, 관절, 연골 등을 이루는 신체 단백질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치주 조직까지도? 네, 그리고 몸 전체에 퍼져 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. 다 있는 거네요. 그럼 만약 콜라겐이 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? 네,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게 되겠죠. 네, 피부의 탄력 저하는 물론이고 이 진피층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주름이 쉽게 생기고 기미와 잡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또 더 나아가서는 뼈의 밀도와 부피가 감소하면서 뼈에 붙어있던 근육이 힘을 잃고 피부 처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 피부 처짐은 얼굴형의 변형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네. 저는 아직 20대다 보니까 진짜 웬일이라니 없었는데 어머, 진짜 콜라겐이 전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? 네,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콜라겐은 전신에 퍼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보이는 모든 부위에 부족 현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콜라겐이 줄어들면 탈모를 포함해서 혈관 질환이나 백내장, 심지어 잇몸병 등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들이 생기고요. 특히 관절염과 골다공증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.